백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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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교할님께서 함께하면 왜 이렇게 더 좋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. 여러분 인생에서 간단한 거 하나만 가지고도 해보세요. 혼자 정말 신나게 즐겁게 할 줄 아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근데 함께하면 이렇게 에너지가 증폭되거든요. 왜?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. 그런데 특히 리더를 잘해줄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더 많이 발휘가 쉽게 됩니다. 물론 리더한 분이 잘못했을 때는 서로 맞지 않아서 이렇게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지금 이 리더는 기도와 절, 명상 이런 것이니까 평소에 하던 거를 하는 거라서 맞지 않을 일이 없으니까 재미나게 하는 거죠. 그럴 때 자신이 혼자 했을 때는 자신을 자신이 바라보면서 하기가 쉽지 않는데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함께하는 사람을 자기가 바라보면서 저렇게 하니 더 좋겠네 이런 또 영감도 얻게 되죠. 그러면서 그걸 다음에 할 때 또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용하면 자신이 더 성장하고 발전합니다. 그래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 공부를 댓글에 올려놓잖아요. 그러면 내 할 일 끝났다 하고 대부분 그 들어가서 보지 않습니다. 아, 오늘 할 거 다 했다. 이런 건 사실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걸 하나하나 보시고 특히 어떻게 질문하고 답변한 이런 걸 보므로써 아, 나도 그래 하면 좋겠다는 걸 또 뭐예요? 영감을 얻게 되거든요. 다른 분이 한 거를 꼭 참고하시면 거기서 보충할 게 있고 또 내가 배울 게 있어서 함께하면 그래서 좋은 거예요. 상대가 나의 거울이니까요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